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, 이 한국전은 그야말로 한국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기념관을 소개해드립니다. 전쟁기념관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쟁사 종합박물관으로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정보 등 9천여 점이 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1990년 옛 육군본부 자리에 착공해 1994년에 개관했으며 전쟁에 대한 교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이 전쟁기념관에는 전쟁 역사실, 대형 장비실 등 총 7개의 전시실이 있었는데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.25 전쟁실이었습니다. 네, 38선을 막 넘었는데요. 지금 기분이 이상합니다. 38선을 국군이 넘은 날이 바로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됐다고 하네요. 6.25 전쟁실은 한국전을 배경과 남침, 반격과 북진, 중공군 개입, 그리고 유엔 참전 등 시대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한국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. 평소 일부 TV 드라마 등으로만 보아왔던 국군과 북한군의 군복들, 각종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영어 동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각종 불온선전물, 소위 삐라 등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. 전쟁기념관은 특히 올해 유료에서 무료기념관으로 전환돼 최다 입장객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.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, 그러니까 하루에 한 3, 4천 명 정도 입장을 하시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2010년 1월부터 무료로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무료로 전환한 이후에 한 70% 정도 인원이 많이 늘으셨어요. 그래서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입구에 전시돼 있는 비석들이었습니다.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시 남한을 도와준 유엔군 장병들의 이름들이 있었는데요. 이 중간에 이름이 전혀 없는 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비석에는 이름이 팍팍이 적혀 있는데 그 무명용사 비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유해도 찾지 못하고 신원도 확인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.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. 이젠 기성세대들에게도 희미해지고 있는 한국전에 대한 잔상, 전쟁기념관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? 6.25전쟁 때 그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교훈을 후대에 전승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국전 발발 60년을 맞은 올해,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전쟁기념관을 통해 되짚어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전쟁기념관에서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.